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집에 나무젓가락 여기저기 낑가 놓은 거 많으시죠? 오늘 다 끄집어내세요. 큰일 납니다. 와, 또 무슨 일이고? 또 현찰은 정보 좀 가만 놔둔대.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젓가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유통기한 날짜가 적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방송에서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막 떠들어놓고 안 적어주면 우리 보고 오야란 말입니까, 그지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만 도대체 믿을 게 없노, 먹을 게 없고, 그지야? 거기다가 이 나무젓가락을 쪽쪽 빨아먹으면 왜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엄청 시켜 먹고 이런 나무젓가락 많이 나오면 우리 주부들은 또 아까 봐가지고 여기저기 숨카놓습니다. 무슨 보물단지처럼 꼭꼭 짜매가지고 고이고이 모셔두었다가 아주 긴급하고 요긴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이게 멋이라고, 그지야? 아니, 우리 주부들은 이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나무젓가락에다 무슨 장난질을 쳐놨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회용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중국 기준으로 4개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나무젓가락은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오래 쓰면은 세균과 오염의 온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몇 년씩 처박아두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빨아서 쪽쪽 먹기까지 합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말 그대로 나무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식이 되거나 변질이 되어서 세균 침투가 될수 있어서 많이 쟁여놓고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무젓가락은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위생적이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주의를 해주시고 집에 나무젓가락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중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이 나무젓가락을 표백하기 위해서 이산화황, 과산화수소, 납등 중금속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고요.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표백 후에 삶거나 세척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일회용 나무젓가락에는 표백 시에 첨가된 해로운 물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중금속 중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나무젓가락의 유통기한 4개월로 지정하여 이에 맞게 사용하기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알려줬었는가?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알려줬다고 해도 까먹었을 것 같아요. 요즘 건방지게 자꾸 깜빡깜빡거리거든요. 또,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하면 좀 싸기 때문에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배달을 해 드신다면은 집에 사용하는, 쇠젓가락 세 스푼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쪽쪽 빨아먹기도 하고 저희 식구분 중에 한 분은 딱 잘라가지고 이를 쪽쪽 쑤시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나무젓가락 속에 유해 물질이 몸속에 쑥쑥 쌓인다고 하네요. 요즘 중국 김치에다가 미세먼지, 코로나, 세제, 플라스틱 뭐 도대체 안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키면은, 그래도 조금, 몸속에 쌓이는 걱정과 또, 이런 것들로 인해 만성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지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가족이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할 것 같지 않나요? 맞는 말인가? 그리고 식목일도 다가오죠? 이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20년생 나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일회용 젓가락은 불과 3,000개에서 4,000개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나무젓가락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2,050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200만 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편리하다고 해서 굳이 몸에 좋지도 않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새 젓가락을 또 야외에 나가실 때도 포장을 해 나가시거나 드실 때도 요거 좀 해주시고 배달할 때도 사절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